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효능을 검증해보는 MG 실험실입니다. 첫 편인 만큼 엄청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시거잭에 꽂기만 하면 연비는 물론이고 출력도 높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도 줄어들고 매연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이 완벽해지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연료 절감기라고 불리는 파워세이버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차종류, 연료종류 관계없이 돈 아껴주는 신통방통 파워세이버. 신뢰감이 확 드는데요. 저희도 혹해서 샀어요. 18만 7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일시불로. 자, 일단 굉장히 포장은 간소해요. 지금 적혀져 있는 게 대법원 판결문이 눈에 띄네요. 휘발유가 아니라 회발유, LPG 경유, 연료 절감, 배터리 재생 기술이라고 써 있습니다. 뛰어난 연료 절감 효과, 배터리 수명 연장, 전기적 장치, 차의 성능 향상, 간편한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면에는 연비 향상, 라이트 밝기 개선, 엔진 제어기의 안정적 동작, 엔진 제어기 ECU를 말하는 건가요? 카오디오, AV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고 하네요. 라이트 밝기 개선, 엔진 제어기의 안정적,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를 또 써놨어. 이쪽 면에는 특허를 받았다는 그 특허증을 새겨놓았네요. 자, 박스는 굉장히 간소해요, 내용물은. 일단 간단한 설명서 한 장이 있고, 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파워세이버 이렇게 새겨져 있고 LED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LED는 이제 배터리의 전압 상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불, 뭐 초록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시거잭을 꽂기만 하면 작동이 됩니다. 뭐 별도의 온오프 스위치도 없어요. 무언가를 이제 충전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USB 포트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져 있네요. 플라스틱 성형 사출 이런 것도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의외로. 근데 일단 엄청 가볍거든요. 뭐 이 안에 작은 기판 하나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엄청난 효과와 상반되게 제품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사실 제품은 본 순간부터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과연 파워세이버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걸까요? 자, 2012년 스파크 인터내셔널은 연료 절감기 및 그 동작 방법에 대한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발명 특허를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 발명 특허를 살펴보면 본 발명은 펄스폭 변조판을 이용하여 축전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높여주거나 출력을 증대시켜준다고 적어놓진 않았어요. 자동차 배터리 내부에는 난망들이 있죠. 그리고 전해액이 있을 거고요.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 난망에 황산이 끼게 되고 점차 배터리는 수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고정된 펄스파를 발사해주면 난망에 낀 황산들이 전부 묽어져서 다시 전해액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다시 또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파워세이버를 직접 이제 차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세이버를 장착하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은 연비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연비 테스트에 앞서서 어쨌든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켜준다는 제품이기 때문에 출발 전 그리고 다녀와서의 배터리 전압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아주 지극히 배터리는 정상이고요. 다녀왔을 때 이 전압도 확인을 해보고 파워세이버를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립 컴퓨터는 전부 리셋을 하고요. 네,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외부 온도는 11도, 타이어 공기압은 지금 41에서 42 정도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네, 주행 모드는 전부 에코 모드로만 달릴 생각이고요. 이 지정되어 있는 제한 속도로만 달릴 예정입니다. 지금
30분 넘게 도심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연비는 15.6km 퍼 리터가 나왔습니다. 네, 곧 있으면 저희가 출발했던 주유소로 다시 도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거의 딱 1시간 정도를 달렸네요. 약 37km를 달렸고요. 이때 연비는 리터당 16.4km로 표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 파워세이버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장착을 한 후 10시간이 지나야 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광고를 봤을 때는 장착을 하자마자 성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착을 하고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거잭에 바로 꽂는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가냐? 꽂았다. 됐어. 아, 장착을 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불이 들어왔죠.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는 지금 배터리 상태가 좋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왔죠. 네, 파워세이버를 장착한 지 한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연비 테스트를 한번 했고 오늘 다시 할 예정이에요. 10.46이 나왔고요. 이제는 연비 테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3일 정도 파워세이버를 장착하고 달렸는데 일단 배터리가 가득 찼다는 표시죠. 이게 시동 걸 때만 천천히 올라오고 단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연비를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기온도 며칠 전에 테스트했던 11도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동일하고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같은 루트를 달리면서 연비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알터네이터라고 하는, 뭐 제네레이터라고도 하고 발전기라고도 합니다. 엔진과 딱 체결이 돼 있어요.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 같이 돌게 됩니다.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언제나 같이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차에 필요한 곳곳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온, 교통 상황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연비 개선 외에도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라이트 밝기 개선, 오디오 시스템 출력 향상, 승차감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의 실효성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어서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자동차 미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 제가 봤는데요. 네. 와, 진짜 기가 막힌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죠, 사실은. 저희도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한 10,000원, 20,000원이면 그냥 신경을 안 쓸 텐데 한 180,0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얼마요? 180,000원. 180,000원? 네. 아, 진짜 너무했다.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광고에 나오는 특징이 첫 번째가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연비를 향상시키겠다. 그럼 배터리, 새 배터리를 넣으면 연비가 향상되느냐가 1번이고 두 번째,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키겠다.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그럼 뺍시다. 세 번째, 엔진 출력을 향상하겠다. 출력을 향상시켜서 연비를 좋게 하겠다. 배터리를 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년 된 배터리랑 새 배터리랑 놓고 연비 차이가 날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거의 확인을 못 하실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연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데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엔진이 폭발을 하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기가 도와주는 곳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시동을 거는 거, 그게 배터리가
세면 배터리의 출력이 좋으면 시동이 잘 걸리겠지. 근데 그거랑 연비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전 이제 노이즈하고 바이브레이션 이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유튜버나 아니면 이런 거 사고 파는 사람들 자주 써먹는 거예요. 소음이 줄었다, 진동이 줄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진동과 소음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뭐 요즘에 데시벨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데시벨도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데시벨도 사실은 주파수 단위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쉽게 현혹시키기가 좋은 게 어디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건강식품 홍보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먹었더니 힘이 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처럼 진동과 소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추천지 배터리가 시가플러그에 붙어서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데 소음이 감소한다? 진동이 감소한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디젤 얘기는 사실 플러그가 없잖아요. 디젤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커먼 레일의 연료 분사를 제어를 해준대요. 와, 미치겠다. 와, 뭐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시긴 하네. 그러니까 ECU를 조작하는 거죠. ECU를 어떻게 배터리가 조작을 해?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들 얘기는. 아니, 미치겠다. 만약에 엔진에 들어가는 ECU를 어떤 다른 장치가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시큐리티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에 갖고 있는 ECU의 로직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 웬만한 곳에서 할 수도 없고 하기 못하게 블랙박스화 해놓기도 하는데 그 시가 단자에다가 붙여놓은 조그만 그 축전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 배합 과정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12V가 플러그에서는 이제 2만 볼트로 최종적으로는 이게 스파크를 낼 텐데 그렇죠. 그러면 2만 나누기 12 하면 대략 한 1V당 2000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터리 전압이 12V가 10V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2만 볼트가 아니라 16000V가 돼서 엔진 힘이 떨어질 거다. 알터네이터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알터네이터가 돌아가는 한 볼티지 드랍은 없습니다. 사실 알터네이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배터리를 빼도 차는 가잖아요.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시면 더 좋다. 그 얘기가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배터리, 그 중요한 배터리를 빼보자는 거지. 빼고도 달리는데 그 다음에 라이트가 밝아진다. 와, 아마 미치겠다. 볼티지가 올라가서 라이트가 밝아지는 건가? 그러면 새로운 배터리를 놓은 거랑 좀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0.5V 정도 떨어진 배터리를 넣었을 때 라이트의 밝기가 달라질까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배터리 하나를 좀 이렇게 출력이 좋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조금만 볼티지를 올려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면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볼티지를 조금 더 높여서 생산하면 되나?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런 그 질문을 되돌려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지네요. 파워세이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특허 대법원 판결문, 도로교통공단의 테스트 결과 자료를 내세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51장의 자료, 여기에도 맨 처음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대법원 판결을 받았길래 이런 식으로 광고에도 많이 쓰고 얘기를 하는지요. 자, 내용은 이래요. 일단 A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워세이버를 만드는 B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B의 말대로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대량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A라는 회사에게 제품을 산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반품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는 스파크 인터내셔널을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한 셈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스파크 인터내셔널이 승소했습니다.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는데 이 승소한 이유는 이제 스파크 인터내셔널이 A라는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살짝 읽어볼게요.
연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13%에 달하는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더라도 거기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재판에 이긴 건 맞지만 스파크 인터내셔널이 강조하는 것처럼 대법원이 이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가 민사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스파크 인터내셔널이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테스트한 CVS 7호 모드에서의 연비 테스트입니다. 자, 이 연비 테스트를 살펴보면 2006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파크 인터내셔널이 맥스모 하이테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워세이버를 도로교통공단에게 제품 테스트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제품을 테스트를 의뢰한 게 아니라 이 장착된 차의 연비 그리고 장착하지 않았을 때 연비를 테스트한 거예요. 1차 테스트 장착하기 전에는 7.5, 7.6이 나왔고요. 장착한 후에 7.7, 7.8, 7.7이 나왔습니다. 스파크 인터내셔널은 이 자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이 성적서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과도 관련이 없으며 또한 이 성적서를 광고 및 선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기재하면 안 되고 전부 기재를 해야 됩니다. 네, CVS 7호 모드 배출가스 및 연비시험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밑줄을 스스로 그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문장일 것 같아요. 이러한 CVS 7호 모드는 총 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총 시험 시간은 2477초, 총 주행거리는 17.8km, 평균 속도는 시속 34.1km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짧은 거리를 달리는 연비 테스트고 굉장히 낮은 속도로 달리는 연비 테스트예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CVS 7호 모드에서 약 3% 정도 향상되는 경우 시속 80km 정속 시험 모드에서는 약 10에서 13% 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도로교통공단이 얘기했던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10% 이상 개선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료 절감기란 이름으로 출시되는 제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역사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이런 제품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 자동차 연료 절감기 실체 공개 효과 전혀 없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료 절감기에 대한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제품들이 효과가 없다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교통안전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동차 연료 절감기 실체 공개 효과 전혀 없어 라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무려 12년 동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료 절감기를 모으고 테스트한 자료를 공개를 한 거죠. 자, 간단합니다. 전부 효과가 없습니다. 연료계통에 장착하는 연료절감기, 흡기계통, 배기계통, 배터리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장착하는 연료절감기가 모두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제품을 통해서 오히려 자동차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 안정화 장치는 배터리 전압 저하를 보상하고 엔진의 안정적인 구동을 유도하여 출력 및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 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미 자동차에는 발전기의 발전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를 통한 성능 유지가 관련 연료 절감기 부착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양단의 각종 연료 절감기 및 전원 안정장치 등 장착으로 인해 성능 저하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 효과,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효과가 있다고 쳐도 전원 안정화로 연료의 연소를 향상시킨다고 해도 최대 1.5% 이상 연비 향상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자료에 연료 절감기 예를 들었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파워세이버를 딱 지칭을 했습니다. 2012년에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 뒤로는 이와 비슷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와 지금 뜻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고 파워세이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진화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료 절감기가 부착된 블랙박스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블랙박스는 미세먼지까지도 걸러준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장대로 이 제품이 온전한 기능을 다 한다 쳐도 이 제품의 가격으로 새 배터리를 3, 4개는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터그래프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런 제품에 현혹돼서 비싼 돈을 쓰지 않으시겠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런 제품에 큰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MG 실험실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연료 절감기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제품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